다이아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그리고 난양 챔피언십스 A조의 순위 결정전 계속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이퍼 글로리 팀이 이제는 유비 영웅을 상대로 남았습니다. 출격하고요. 현재 방금 경기를 해서 1승 2패가 된 하이퍼 글로리 팀 마찬가지로 1승 2패인 유비. 자, 그렇다면 유비 여기서 승리해야지 3위 자리 지킬 수 있고, 뉴비 영 또 아 그 하이퍼글로리 팀 또한 여기서 뉴비를 꺾어내고 오늘 하루 만에 5위에서 3위까지 단독 3위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고 싶을 겁니다. 현재 A조 CDC가 3승 0패, FTD 포더드림 클럽 A가 2승 1패, 뉴비가 1승 2패, 그리고 하이퍼글로리 팀이 1승 2패, 이홈이 0승 1패고요. 0승 2패죠. 죄송합니다. 0승 2패고요. 10초 남았습니다. 하이퍼글로리 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상위 팀들 CDC와 FTD를 둘 다 맞붙었기 때문에 남아 뉴비와 함께 맞서는 것만이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기죠. 뉴비 또한 이것이 마지막 경기고 3위 이거 FTD가 FTD가 자신의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포드드림 클럽 같은 경우는 아직은 포드드림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홈과의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2승 2패를 만들어 놓으면은 만약에 이홈이 포드드림을 이긴다라고 할 시에 타이브레이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로가 승자승으로 결정한다면은 무난하게 진출하는 게 되겠고요. 자, 여하튼가 모든 가능성을 위해서 꽤 최선을 다해야 되는 두 팀들 하이퍼글로리드의 유비 경기 아쿠아TV 3코어의 공식 한국어 중계 함께하고 계시고요. 난양 챔피언십은 키TV가 주최, 그리고 이제 bpgames.com 플랜V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 보시도록 하시죠. 뱀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이로콥터 지진술사 레슈락 현상금 사냥꾼이 벤이 되어 있고, 얼음 폭군과 그림자 화계 두 개를 동시에 가져왔는 하이퍼글로리 팀. 뉴비의 선픽은 리나였습니다. 아니죠. 얼음 폭군 선픽에 리나 겨울비룡으로 맞서서 이제 동시에 픽을 했고, 그리고 그림자 화계 가져오는 하이퍼글로리 팀. 뉴비 0은 어둠 현자를 이제 뽑아왔고요. 이러면은 겨울비룡 어둠 현자 조합도 있고, 지진술사까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지진술사를 오프레인으로 써도 어둠현자와의 콤보, 특히나 어둠현자 겨울비룡 지진술사 거기다 리나도 광역수턴이 있기 때문에 그 콤보 연계가 뛰어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이퍼글로리 팀은 디스럽터를 픽을 합니다. 이건 좀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레인전에서도 디스럽터 플러스 원 캐리로 괴롭히고 얼음폭군 언다잉 조합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샤피에서 언다잉을 안 가져오면은 아마 언다인 벌써 밴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언다인 밴이 됐고 이런 얼음 폭군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용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언다인과 함께 뭔지 바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일단은 유비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지진술사는 밴이 되어 있고 겨울비룡 어드벤저를 뽑았기 때문에 오프레이너를 그냥 뭐 태업장이라든지 문화의 강력한 그런 오프레인을 하나 뽑아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이퍼글로리 팀은 얼음폭군 플러스 원으로 갈 생각을 해야겠고요. 보통 얼음폭군 리나, 얼음폭군 언다인 그런 조합을 가는데 일단 둘 다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저주술사를 뽑아갈 수도 있고요. 자, 뉴비그룹 무난하게 서포트를 선택하는 뉴비 하이퍼글로리 팀. 이러면 디스럽터 스킬들을 루비에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픽을 가져와야 됩니다. 일단 그림자마귀 미드 얼음폭군의 오프레인 그것을 받쳐줄 만한 서포트 하나 더 나와야 되고 디스럽터와 함께 위쪽 레인에서 안정적으로 클 영웅 가져와야 되는데 항마사 아직 남아있고요. 항마사라든지 자유코트 벤이 되어있고 5초 남았습니다. 환영창기사도 아직 있습니다. 겨울비룡이라는 픽이 정말 까다롭긴 한데 시간입니다.
환영 참기사는 어둠 연자 둘 다 겨울 비룡 어둠 연자 콤보에 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분신에게 만화를 전부 다 태워 먹힐 수 있는 황마사. 환영 참기사는 어둠 연자의 환영이 서로 간의 환영 싸움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환영이 환영을 재생산할 확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압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하이퍼글로리 팀도 예비 시간 15초까지 깎아먹어가면서 루빅 겨울비룡 상대로 뭐 까다롭긴 합니다만 10초 남았습니다. 저주술사요? 무난하게 가져가네요. 얼음폭군 저주술사로 보입니다. 혹은 얼음폭군이 그냥 혼자서 쓰게 하는 걸로 하고 저주술사 디스럽터로 상대가 오프레이너 어둠연자를 괴롭혀주는 그림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뉴비는 자신들 캐리 뽑아줘야죠. 일단 벤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캐리 또한 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항마사나 화영창기사 벤을 하면은 상대방이 남은 걸 또 벤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 카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뭔가 그런 항마사 화영창기사가 아닌 다른 영웅을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섣불리 둘 다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뉴비의 다섯 번째 배는 혈귀. 혈귀를 빼놓고 초반부터 들어올 수 있는 디스럽터와 함께하는 스노볼링 효과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림자 막을 제외하면은 디스럽터, 저주술사, 얼음폭군 전부 다 이제 순간이동 주면서 순간이동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기와의 콤보가 아주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5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퍼글로이 팀은 유비에게 어떤 영웅을 주기 싫은가? 악령 제거하면서 양 팀 다 항마사와 환영창기사를 환영창기사를 나눠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유비의 다섯 번째 픽. 자, 황마사일 것인가 환영창기사일 것인가. 엄밀히 따지자면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마사 가져오면서 좀 더 파밍 속도가 빠른 영웅을 선호해주고 있고요. 하이퍼글로이 팀에게, 그리고 아까 이전 경기에서 하이퍼글로이 팀이 황마사가 파밍할 동안 4명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이퍼글로이 팀은 역시나 환영창기사 끌고 오면서 무난하게 현재 캐리 3대장 자이로콥터, 항마사, 환영창기사 중에서 하나는 벤, 둘은 각각 나뉘어서 픽이 됐습니다. 자, 난양 챔피언십 20만 달러의 총상을 두고 싱가포르 선택 센터에서 격돌하는 세계 정상의 팀들, 그 팀들 사이에 끼기 위해서 각각 지연 예선을 통해서 한 팀씩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아쿠아TV의 3쿠와 공식 한국어 중계와 함께 뉴비 0 대 하이퍼 글로이 팀 경기 보시겠습니다. 얼음폭군 오프레인 갈 준비 확실하게 해왔고 저주술사 이거 같이 가느냐 아니면 그냥 위쪽에 화영창기사를 지켜주러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둠연자는 순간에도 주면서 타고 와서 와드를 박아주고요. 항마사. 자, 이러면 뉴비 쪽도 굳이 막 리나 쪽으로 로밍을 연막을 쓰고 가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항마사 키우기 집중할 것 같습니다. 얼음폭군이 조금만 틈을 보여도 찔러 들어오는 영웅이라서. 자, 와드 박아주고 바로 도망치죠. 자, 핑 바로 찍힙니다. 보였나요? 이거 앞에서 길막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눈덩이로 굴러가서 빠져나갑니다만 들어 올려지고요. 킬로 이제 지나요. 스턴이 있거든요. 스턴이 맞으면서 얼음폭군 와드는 박았지만 사망합니다. 눈덩이 좀 일찍 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이쪽에 디바딩 할 수 있나요? 루빅은 와드가 없고요. 일단은 와드를 받긴 박았습니다만 빠른 반응으로 인해서 선취점을 가져온 뉴비. 기분은 좋습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루빅이 이게 서폿이 선취점을 먹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속력의 장화, 장화를 사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염동력을 통해서 상대방 갱킹에 신경을 써주는, 갱킹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루빅인 만큼 저런 식의 아이템 선택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 시작 전에 극짐을 태우게 사용했기 때문에 50초 벌써 돌아서 갱킹을 준비하고 있고 짐꾼을 노려주나요? 아 너무 늦게 갔어요. 이거 너무 늦게 갔고 아, 스턴 들어오는데 벌써 에어 선수 체력이 반 이하로 빠졌고요. 스턴이 빠지는 거 보면은 루빅 뒤에서 아 그냥 뒤로 빠지네요. 짐꾼을 못 잡았습니다. 타이밍을 못 잡았죠. 짐꾼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어도 못 잡고 오히려 저주술사에게 사망할 가능성이 컸고요. 미래 와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고 이거 두 번째 마비악성으로 괴롭혀주고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현역창기사 어드벤자 상대로 막타 살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못 먹었죠. 지금 어드벤자를 밀어내는데 신경쓰고 있지만 이미 어드벤자 2레벨 찍었고 선취점 내지는 얼음폭군도 여기서 일단은 2레벨 찍습니다. 만화 전부 다 사용하면서 견제와 막타 넣어주고 있고요. 겨울비룡이 위쪽 어드벤자와 함께 레인에 들어가네요. 자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마이크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뒤로 와서 디스럽터 견제 당하고 있는데 이온막에 크립에 걸려있죠. 빠져나가는데 성공하고 환영창의사가 2레벨에 이중자가 아니라 환영동격 찍으면서 이렇게 싸우는 환경에 싸우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줬죠. 다이어의 상부 이 이온막이 무서워가지고 막타 하나 놓쳤습니다. 데미지는 그냥 최소로 가져가고 있고 독살 구슬까지 나오는 환영창기사 이거 급가속 빠지면은 어드벤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고 이비에서는 리나와 그림자마귀가 서로 치열하게 막타 경쟁해주고 있습니다. 얼음폭군 빠지는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투명하거든요. 투명화 먹은 거 못 봤을 겁니다. 자 위쪽 룬을 향해 가나요? 리나 3레벨인데 이거 얼음폭군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세버트? 리나 세버트? 아 여기 투명화 먹은 거 보고 잘 숨어있죠. 뒤에서 가둬놨고요. 눈덩이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스턴 넘겨주는데 저주술사 스턴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저주술사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은 그냥 마비약품 던져주면서 마무리 됐을 텐데 그린저마이가 스턴에 맞은 건 둘째치고 저주술사 스턴 연기가 살짝은 아쉬웠습니다. 자, 물병 받는 그림자마귀 바로 세버트라고요. 리나 또 세버트라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스택하는 거 방해주고 있는 얼음폭군 하지만 이쪽에 3스택까지 가져가는 겨울비룡. 자 일단은 그림자마귀가 역시나 미드레인 막탄 이제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거두기를 통해서 15개까지 먹어도 데미지가 플러스 30 2레벨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올라가죠. 그리고 저주술사 정글 스택 해주고 있나요? 일단 여기에 2스택 되어 있고요. 겨울비룡의 3스택에 비하면 살짝 초라해 보입니다. 얼음폭군은 아래에서 다시 경험치 챙겨주고 있고요. 6레벨까지만 어떻게든 찍으면은 정말 강력한 얼음폭군. 최근 들어 듀얼 그 거의 듀얼 미드 서듯이 미드를 봐주는 서포트와 아예 세이프레인 잡아먹으려고 듀얼 오프레인 오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클래식한 싱글 오프레인을 상대로도 그렇게까지 견제에 극악하게 넣어주지는 않는 게 유행이 됐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4레벨까지 찍고 있는 얼음폭군 그리고 어드벤자는 아직 2레벨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럽터의 두려움 그리고 환영창기사가 아예 독살구슬까지 가면서 괴롭혀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온막이 다행히도 꺼지면서 일단 체력을 치유물약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낮춰놓는 환영창기사 하지만 아직 못쓰죠. 크립들이 때리고 있어서 자 막타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물론 항마사도 21개 가져가주고 있고 슬슬 치유물약 사용해야죠. 환영창기사 어드벤자는 아예 정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적 스택 빼서 적 스택 먹고 있는 걸 방해하려고 왔습니다만 저주술사 이거 와드 박는 거 확인했나요? 뒤에 디서프터까지 왔어요. 겨울비로 돌릴까 말까 하다가 아 이거 스턴 하나 빠졌고요. 디서프터 뒤로 돌릴 생각인가요? 여기 옆에서 스택 먹고 여기 박혀있는 와드까지 디와딩 해버립니다. 5분 와드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겨울비롱 살짝은 앞으로의 시야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겠고요. 화영창기사 물병 받고 아직까지 치유물약 아껴두네요. 신발을 여기서 받습니다. 어드벤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영돌격 일찍 찍어두고
독살 구슬 가는 빌드. 이게 어드벤자라는 영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레인저는 강력하지만 메커니즘 자체가 매우 수동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자이로콥터나 항마사 같은 영웅들이 이제 조금씩 공격적인 레인 운영을 통해서 되게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곤 했는데, 환영창기사도 여기서 이렇게 괴롭히러 옵니다. 그 겨울비롱 이거 살아나가죠.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가는 겨울비롱.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가라고. 6분은 보는 리나, 그리고 6분은 마찬가지로 봐주는 디스럽터. 그림자화기가 웨이브를 밀고 왔기 때문에 리나는 아래쪽 룬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치 손실이 발생하고, 이게 레인을 빨리 밀 수 있는 영웅과 빨리 못 미는 영웅의 차이죠. 그리고 그림자화기는 룬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좀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디스럽터가 위에 봐주고, 겨울비롱이 체력이 낮아서 빠진 상태, 그리고 어둠 현자가 방금 온 걸 확인한 상태에서 그 룬은 무난하게 가져가는 룬이었죠. 디스럽터 3레벨 찍어주고 역장까지 준비합니다. 자, 저주술사 아직 신발 없고요. 여기서 이거 크립도 먹고 신발 가져가야 되는데 크립이 안 먹어지네요. 크립이 진짜 안 먹어지네요. 네, 그냥 열심히 한 노력상. 근데 연막 쓰고 오죠. 리나 7레벨, 루비 3레벨. 여기 와드 박아놨고요. 디워딩하고 와드까지 박혔는데, 환영창기사 이거는, 아, 먼저 들어가면은 위험하죠? 이거 이중자를, 근데 상대방 스턴이 먼저 썼어요. 루빅의 스턴이 아니라 리나가 먼저 스턴을 시도하면서 스턴은 빗나가고 환영창기사와 디스럽터 콤비백산 상태로 도망칩니다. 물병을 지금 세버트를 하고 있고요. 근데 뒤에서 리나가 지금 디스럽터 잡아냅니다. 저거는 좀 부주의했죠. 리나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4레벨 용의 숨결에 사망하는 디스럽터, 2대 0으로 앞서나가는 뉴비. 하지만 전반적인 레인 막타 수급 상황이, 물론 어둠 현자가 레벨에 비해서 막타 되게 잘 먹긴 했습니다만 수입은 5위로 낮은 편이고요. 루빅 4레벨, 리나 7레벨. 디스럽터가 한번 죽긴 죽었습니다만 4레벨 가까워져 가고 있고, 이제 2레벨 3레벨 잔상 때부터 상대방을 정말 하나하나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얼음 폭군 수속화 룬 가지고 6레벨. 크립 하나 더 먹으면 6레벨이죠. 이거는 그냥 크립 먹고 6레벨 찍고 빠지는데, 마 다 탔어요. 저 크립이 죽어야 됩니다. 크립 디나이를 하든 안 하든 6레벨 찍히고 뒤로 빠지는 얼음 폭군. 6레벨 찍었으니까 마나 채우고 갱킹하겠다라는 게 지금 계산이고요. 리나는 8레벨 유래 신성한 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화기도 아클랄 반지를 가거나 아니면 아예 스킵하고 메카니즘 갈 가능성이 크고요. 환영창기사 어디나 이제 역장이 있는데 급가속은 큰 의미가 없죠. 다만 이연막으로 깨닫게서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환영창기사 본체는 그냥 뒤로 쭉 빠져있었고요. 상대방 만원 빼도 된다라는 게 지론인 것 같습니다만 체력과 동시에 영혼의 반지로 만화 채워지고요. 루빙은 위에 포탈 탔다가 뒤로 빠집니다. 완성되는 것은 머리 보호구. 이거 어둠 현자 공격이 받고, 그럼 뒤에서 버티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냉기 은총 들어올 때까지 버텼고요. 궁극기 아직 안 쓰고 오히려 죽어 버립니다. 이온막에 사망해 버리는 얼음 폭군. 차라리 궁극기를 쓰는 건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 디스럽터 잔상으로 돌리고요. 쓰려다가 멈춘 휩쓸기. 세게 맞았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환영창기사가 마무리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옆에서 연막 쓰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림자하게 들어 올려주는 라구나 블레이드 맞죠? 이거는 연막 물약으로 위에서의 손해를 바로 만회하는 리나. 그렇다고 해도 수입은 아직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 킬 덕분에 이득을 좀 더 본 뉴비. 그래도 하이퍼그로이 팀 2대0 상태에서 4대2로 만드는 거 만족하는 듯 합니다.
강마사 마다 태우고요. 그리고 정글 돌아준 리나 빠르게 유래 신성한 홀 가고 싶은데 600골드 더 필요합니다. 겨울비룡은 5레벨 가까워서 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은 영혼의 반지 아 6레벨 가까워서 가고요. 디스럽터 4레벨 여기서 레벨이 하나 더 올라야 됩니다. 나를 내에서 항공사 노려보지만 빠져나오고 오히려 위험한 것은 얼음폭군이죠. 턴 맞고 사망. 리나가 루빅과 함께 계속해서 킬을 연계해주네요. 그린자왕에게 머리 보호구까지 갖춰주면서 이제는 메칸즘 드라칸 600골드 남습니다. 화영창에서 1400골드 아끼는 거는 1500골드까지 아끼는 거는 여기서 바로 여행의장을 가겠다는 거죠. 위에 웨이브 하나 더 먹고 정글 도우고 가는 일단 순간 분사 하나 구비해주는 화영창기사 저게 중요한 거죠. 정치수 통해서 계속해서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주술사의 동선을 깊숙이 박아놓은 와드로 확인을 합니다. 뉴비 전식의 와드가 서포트를 동선 확인은 정말 좋죠. 그리고 5레벨 리나 이제는 10레벨이면은 혹은 11레벨 리나는 계속해서 뉴킹이 세질 수밖에 없는 영웅이거든요. 6까지 나왔기 때문에 루빅 없이도 단독적인 갱킹 가능하고 지나가던 디섭터에게 라운드블레이드 넣어줍니다만 뒤로 빠지는 디섭터 평타를 안 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평온의장을 유효하고 루빅의 저주사 죽음의 와드 받고 그림자막에게 이어서 처치 내줍니다. 디스럽터를 먼저 노려줬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스턴까지는 좋았는데 용의 숨결 혹은 둘 중 주문 하나 빼먹으면서 안 녹았어요. 디스럽터가 안 녹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역장 쓰고 오히려 본인은 평온의장화로 체력이 다시 풀로 찹니다. 어쨌든간 물리적 데미지 그 평타를 맞아야지 깨지는 혹은 평타를 넣어야지 깨지는 평온의 장하기 때문에 지금 디스럽터의 본 상황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 되게 테크니컬한 와드 박아주면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 지역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이쪽 미드레인만 잘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야구 같네요. 야구장 같네요. 리나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보여요. 리나 여기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않는 화영창 기사. 얼핏 보면 이온막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밤샤 바깥에서 버티고 있지만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리나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분자 잘 사용해 주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명밖에 없는데 두 명밖에 없어서 스턴이 너무 잘 챙겨. 그나마 이거 끝으로 끝에 옆으로 벗어나면서 루빅이 마지막 수선 튕기지 않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포탑 디나이 되고 위쪽에 모인 의미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네요. 환영창기사 10레벨 나는 정글께서 돌아주면서 환영창기사는 여행회장만 나옵니다. 이러면 기동력 최대로 발휘해줄 수 있고 되게 조용하게 혼자 크는 항마사랑 다르게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 영혼창기사 한타 참여 좀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고요. 지나가던 리나 돌아와도 침묵이에요. 바닥고기를 펀치 맞고 결병까지 잡아내는 저주술사 어둠현장 급가속 빠져있는데 급가속 빠져서 쫓아가죠. 전자기 폭풍 뺏은 루빅이지만 그냥 다음 쿨형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쪽 포탑 막으러 가는 환영창기사 이렇게 환영창기사와 항마사가 서로 맞파밍 해주면 지금 상태에서는 환영창기사가 좀더 강력하긴 합니다. 항마사가 점점 경로가 빨리 나와야 되고요.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400골드면은 나오는 항마사의 전장 경로. 정글 돌아주고 있는 항마사 미드 압박해주는 하이퍼글로이 팀. 첫 번째 포탑 위에서 디나이가 됐었는데 두 번째 포탑은 디나이가 되지 않고요. 자 겨울의 저주 들어오고 저주사 바로 사망합니다. 저주사 죽으면은 지금 힐링이 조금 부족한데 저주술사망, 겨울비룡, 겨울이 저주에 내주고 뒤로 빠지는 하이퍼글로이 팀. 저 정도면 충분히 이득이죠. 이제 환영창기사 파밍 얼마나 쫓아올 것인가가 중요하죠. 항마사 조금 밀어내고 자신들 환영들 사용해서 막타를 가져갑니다.
굳이 환영관 사용해서 갱킹, 아, 환, 이거 투명화 사용해서 갱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물병 채우려고 쓴 것 같은데요. 저는 투명화를 쓴 김에 왼쪽 한번 돌아봅니다. 연막 쓰고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항마사 들어오는 거 봤고, 문제는 봤어. 항마사도 봤고, 이거 침묵 바로 거나요? 단상으로 돌릴 필요도 없지. 사망하는 항마사. 시야가 안 보였죠. 자, 광역 침묵 전쟁폭 뺏은 걸 잘 들어오는데, 이제 디셉터가 쓰고 죽을 생각이 있나요? 일단 썼죠. 사용하고 니나 잡아내려고 하는데 전쟁폭을 또 뺏었지만 일단 쿨다운이에요. 자, 겨울비로의 디셉터 잡아냈습니다만 나머지 마무리하러 가죠. 루빅 지금 좋은 걸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어드벤자가 메카니즘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합류했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겨울비룡의 킬을 하나 먹긴 했지만 하이퍼글로이 팀 상대방의 항마사 먼저 끊는 걸로 시작해서 리나까지 잡아내면서 핵심 전력을 먼저 차단해내고 진행한 한타. 뭐 역시나 변수 없이 승리로 가능합니다. 아래쪽 포탑 강화문양 사용해보지만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밀리는 거고요. 순간 항마사가 전략 경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파밍을 시작하면 되는 뉴비. 하지만 하이퍼글로이 팀 이제 슬슬 몰아붙인 타이밍이거든요. 메칸즘에다 3600골드까지 올라온 그림자 막이, 이러면 7원 지팡이라든지 전멸하건 바로 나오고요. 이전 경기, 그러니까 바로 1경기에서는 너무나도 무난한 그런 아, 생수 아저씨 디스업터 물통 두 개를 동시에 채워요. 체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계단 올라오는데, 아, 무슨 순간도 주문서는 엘리베이터인가요? 약간, 타고 오는데, 통을 하나씩 들고 와요. 정말 어마어마한 체력이죠. 환영청기사도 지금 슬슬 다음 아이템, 분산검 준비되면서, 약간 2000골드만 더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7화지판이 바로 나오는 그림자막이 옆에서 저주사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환영청기사 섣불리 죽진 않고요. 리나, 이거 이 와드 위치 파악 안 되나요? 보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 이거 오히려 이 감시와드에 안 걸리는 위치죠. 이 정글 쪽 시야가 너무 없었던 게 뉴비 쪽에서 페인이었네. 아까 저주사 뒤에 숨어 있고요. 자, 이중자 사용합니다. 스턴 넣어줘야죠. 스턴 넣어주고, 자, 이거 이번에도 연기 잘했어요. 연기 잘했기 때문에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환역창기사 급가속 빠져있고 펀치 합류가 좋았네요. 이번엔 얼음폭군과 디스럽터가 잘 들어와주면서 이 환역창기사 낚시도 낚시고, 최근 들어서 특히 중국리그에서 환역창기사의 이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역창기사가 이 이중자를 쓰고 나면은, 어, 이거 보여요? 니나 빠져나가나요? 니나 그냥 풀피로 빠져나가고, 어쨌든 스턴이 없는 환영창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난하게 포탈을 빠져나갔지만, 문제는 이제 우물 쪽으로 순간을 주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1차를 막아내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을 대신 교환해주는 항마사, 항마사도 수입이 그림자막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막이가 그렇게까지 유리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바로 2차까지 가나요? 항마사 뒤쪽에 다 선 다음에 2차 들어가는데, 겨울비룡 궁극기까지 맞으니 환영청기사,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메카님 받았고, 이러면은 겨울비룡 궁극기 빠져있고, 이거 왜 딜링이 안 나온 거죠? 겨울비룡 빠져나갈 수 있나요? 이거 그냥 잔상을 돌리면 죽거든요. 물론 그 전에 죽습니다. 그 리나가 저주술사, 혼자 남아있던 저주술사 잡아 죽는데 성공하면서 서로 간의 포탑 교환, 2차는 서로 지켜내면서 포탑 교환합니다. 다이어 포탑이 좀 더 밀렸네요. 하지만 동선상으로 로샤에서 가까운 하이퍼 글로리 팀, 아, 이거 너무 동선이 좋네요. 서로간에 1차 포탑 교환시켜놓고 여기 환영창에서 먼저 들어가고 포탈로 쫓아가서 상대방을 잡아내고 몇명 위에 포탈로 가게 만들고 후퇴시킨 다음에 바로 로샤에 들어가는 다이어의 지형을 최대한 잘 살린 이런식의 심리전, 그 동선 관리 매우 좋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로샤 잡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로샨 방어합니다. 자, 전멸 라운드까지 20분에 나오는 얼음 폭군. 이거는 항마사 절대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디스럽터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장기인 뭐랄까 전멸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거기다 전멸단검이 나온 얼음 폭구까지 그나마 이거 시야 확인해주고 있죠 이 와드로. 그래서 아래에서 전부 도망칩니다. 뉴비 0에 루빅도 조금 위험하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탈로 빠져나가는 루빅 연방물약 나옵니다. 자 하이퍼글로이 팀 정말 2기세로 2대2 2승 2패 가나요? 물론 3차기 때문에 조 진출은 상당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최고고요.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래에서 항마사 얼음폭군에게 사망합니다. 얼음폭군과 화염창기사 만화를 태웠기 때문에 전멸당감 나오면 이게 무서운 거죠. 바닥 토끼 펀치가 그냥 들어갑니다. 전멸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이렇게 항마사 끊기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디스럽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마사가 끊겼다는 거는 디스럽터가 한타 참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항마사 진짜 제대로 죽는다라는 거. 자, 포탑 두 개째 디나이합니다. 하이퍼글로이 팀 포탑 두 개 디나이 하나 내줬고요. 옆에서 역장 써주면서 빠지고 근접 확인 신속화. 디스럽터 설마 키가 노리나요? 숨어서 이건 너무 무모하죠. 일단 좀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얼음폭군이 좀 더 앞에 있었어야 되고 저주술사도 옆에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약간은 상대방이 더 빨리 빠지면서 찰나의 차이로 비껴나갔죠. 화염창기사 분사용까지 나오고 이 다음 아이템 타르스크의 심장이 가장 나아 보이거든요. 타르스크의 심장을 여기서 바로 가도 되고 나비검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전체 체력을 올려야지 리나 상대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드에 시선이 들어오는 화염창기사 달리죠. 율스러 갑니다. 혹시라도 여기 와드가 있을까봐 감시라도 박는 건 좋은데 문제는 화염창기사도 오면은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와드가 있거든요. 디스럽터 에어선수의 마음막대기 들어주고 있고 그림자마귀는 야차 이거 산화와 야차 이거 스카디는 빌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화염창기사는 위쪽에 합류합니다. 순간이동 주문서가 전부 아 리나 10초 쿨다운이 있긴 한데 그게 다 구비는 되어 있고요. 아래쪽 쭉 밀어놓고 위쪽 2차 들어갑니다. 환영에 가서 싸워주면서 환영 순식간에 세 개로 늘어납니다. 그 2차 포탑 문화에 가져가는 하이퍼글로이 팀 파괴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나 그래도 아가님 홀 뽑아내면서 어마어마한 화력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3차를 때리고 있어요. 3차를 루빅 만화가 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밖에 타지 한 대밖에 안 맞았지만 겨울비롱 다이어의 하부 포탑 현재 넣어주고 있고요. 있습니다. 이 얼음의 인장도 빼냈습니다. 방금 뽑은 얼음부터 인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음폭군은 용기의 메달 이어서 태양의 문장 준비. 화염창에서 내가 야차 들고 있네요. 스턴은 크리반처럼 맞고요. 그래서 키 넣어주고 있는 거주술사. 그래서 이거 잘 모았는데 겨울비룡 궁극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 밑덩이로 일단 살려줬지만 밑덩이로 빠져나오자마자 들어왔고 문제는 이거 서로간에 타겟팅이 벗겨나면서 저주술사가 순삭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루빅은 눈덩이 빼앗아서 얼음폭군 눈덩이로 안쪽에 들어온 얼음폭군과 저주술사 잡아내는 뉴비 항마사 순식간에 수입 2위에서 1위를 넘보는 자리로 올라갔고 만트도끼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 환영창기사는 지금 아이템이 아직 덜 나온 편이고요. 지금 골드에 비해서 좀 유틸템이 많습니다. 그 들어왔는데 궁극기 사용하고 어디면자 사망하고요. 자, 7화 지팡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미지가 좀 미미합니다. 리나 잔상을 돌렸고 겨울비롱 사망하고 리나까지 잡아내면 이거 이득이죠. 사실 디섭터 잡히나요? 디섭터 잡히지 않으면서 자 이렇게 리나가 잡히고 이거 또 여기서 어이없이 잡히고 역으로 다시 3차 밀러갑니다. 항마사 혼자서 이거 못 막거든요. 사실 리나 골드발 없고 골드발 있는 것은 겨울비룡 혼자지만 겨울비룡은 골드발이 아니라 이제 궁극기가 없죠. 골드발은 사용합니다. 만토끼 나온 항마사가 어떻게든 기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일단 싸워봅니다.
병영은 안 때리나요? 상대가 다 살아나기 때문에 병영은 때리지 않는 하이퍼글로이 팀. 유비 쪽에서 한타 한번 제대로 가져가면서 이득을 보는 거 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다시 뒤져버리는 하이퍼글로이 팀. 잠시 올라올 듯 하다가 아래로 쭉 내려갔고요. 수입과 경험치 전부 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글로리 팀의 그 이득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항마다 혼자서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 있는 상태고요. 일단 파밍 꾸준히 해주면서 다음 아이템 나와야 되는 항마사 사나와야차 나와서 지금 마무리 짓겠다는 그림자막이 환영참기사도 나왔어요. 환영참기사도 사나와야차 나오고 이러면 둘 다 다음 아이템 스카디의 눈이 가장 나아 보이죠. 특히나 환영창기사 7화치파이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는 영웅이라서 그 지금 경기에서는 뚫을 수 있는 궁극기가 겨울비룡의 스턴이라든지 아니 항마사도 궁극기를 미니스턴을 사용할 수 있죠. 7화치파이 상대로 그냥 스탯만 올려주는 게 분신을 위해서라든지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드 밀어준 척 하다가 아래쪽 밀고 있는 하이퍼글로이 팀 옆으로 그냥 다 빠져버렸죠. 그 과정에 미드 다시 압박하는 하이퍼글로이 팀의 나머지 영웅들 항마사가 와서 환영창기사 막아줄 동안 또 이거 아래쪽 아니 미드쪽 들러갑니다. 산화여차가 나온 환영창기사 또 이거 들어가고요. 항마사와 1대1 대치 중 미드에서 글쎄 궁극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드벤처 전멸단검까지 있다지만 전멸단검 가지고 지금 싸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잘 뭉쳐있어서 잘 흩어져 있어서요. 하이퍼글로이 팀이 지금 위치 선정 정말 잘해주면서 여차하면은 이제 얼음폭군이 살려줄 준비 그리고 여차하면은 뒤에서 궁극기에 넣을 준비하는 뒤서부터 2차부터 밀어내고 마지막에 하면 2차까지 환영창기사가 혼자 밀어냅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뒤서부터 희미한 망토 나왔고요. 저주술사는 아가니의 홀이 대략 한 1800, 1700골드 남아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져오는 환영창기사 이제 위쪽 레인 관리하러 가고요. 항마사와 계속해서 보조 맞춰주고 있는 환영창기사고 사실 파밍을 빨리 하는 이게 지금 역학이 파밍을 빨리 하기로 유명한 이 근데 여기서 위험했어요. 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경화 사용하면서 무슨 디버프인지 모르겠지만 풀어냈고요. 자 저주에서 잡아냈지만 뒤에서 자 어드벤자도 침묵 걸렸고 리나가 뒤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궁극기 사용하는 에어 선수 어드벤자 잡아냈고요. 어드벤자와 교환했는데 겨울비는 궁극기에 사용했습니다만 희미한 망토 들어왔고 이거 뒤로 돌렸어요. 겨울비룡을 잔상으로 돌리면서 하이퍼글로이 팀 저주술사 내주고 어둠연자와 겨울비룡 그리고 겨울비룡 궁극기까지 뽑아냅니다. 항마사가 지금 아이템 진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환영창기사가 아래 룸 먹고 이제 미드 합류한다라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이거든요. 둘 다 이제 물병이 비어있는데 그냥 내줍니다. 이거는 그냥 환영창기사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낫죠. 미드포터 좀 압박하다가 위쪽에 막으러 가야 되고요. 저주사의 살을 치유 부수술이 없으면은 조금은 뭔가 힘든 푸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로 빠지는 하이퍼글로이 팀. 그래도 이게 말씀드렸듯이 다른 영웅들보다 파밍이 더 빨라서 강력한 그림자 마기 그것을 간신히 뒤쫓고 있는 마찬가지로 파밍이 더 빨라서 센 항마사 하지만 그건 완벽하게 보조 맞춰주고 있는 환영창기사. 환영창기사는 파밍이 빠른 점이 강점이 아니라 그냥 센 거거든요. 특유의 메커니즘상. 그래서 서로 풀템 대결했을 때 항마사가 절대 뭐 이렇게 유리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여행의 장화 때문에 아이템 하나 정도 혹은 아이템 반 개 정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저것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큰 의미가 없어지고요. 또 희미한 몽토가 나왔고 현실보석 갖춰주는 겨울비룡 뭉쳐서 적정금을 먹으면서 오고 있는데 이거 시야 안에 들어오죠. 리나 위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잡아내려고 하지만 그냥 뭉쳐서 움직입니다. 하이퍼글로이티 한 명이 죽어도 마찬가지로 갱킹이 가능하도록 디와딩 성공하고요. 이런 디와딩 지역 되게 특이한 어드를 잡아내는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먹혔죠.
서로간의 파밍 패턴, 서로간의 와딩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른 폭군 더블 데미지에 궁극기 2레벨 이러면은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네, 어른부터 인장 1레벨만 더 있으면은 4렙 찍습니다. 항마사가 지금 환영창기사 무서워서 파밍을 잘 못하고 있고요. 환영창기사는 역시나 산화야채 이후에 바로 심장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글로이 팀 정말 이번 경기만 이기면은 2대2 2승 2패 조에서 3위로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상대방이 그 1,2위 팀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뭐 아주 신랑같은 희망으로 타이브레이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승자승 적용하면은 그런 일은 없겠고요. 자, 바로 로션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 예, 태양용자까지 있죠. 항마사 7원의 지팡이 가져가주면서 싸우겠다는 의지죠. 연막 쓰고 로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저 잼 줍느라고 늦게 들어간 오더 정말 짜증나거든요. 로션 가져가는 하이프로울 팀. 자, 이제는 그림점하게 환영창기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뭉쳐있는 하이퍼글로이 팀. 사실 뉴비 쪽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존에 웅크려서 오는 크립만 먹을 뿐 정글 크립 등은 전혀 못 먹고 있습니다. 환영창기사 위에서 정리해주러 계속 포탈 타고 있고요. 타라스케 심장이 이제 곧 나오네요. 타라스케 심장 교합서가 비싼 아이템이죠. 교합서가 1,400원으로 늘었고요. 진정하게 7원의 지팡이 이후 산화 야차 그리고 오고 있는 아이템은 탄력강화 써? 이거는 아니죠. 그냥 스카디의 눈을 사려는 거. 아, 나비검이 벌써 받았네요. 벌써 나비검 받았고 미드레인 밀어주는 더블 데미지가 활성화된 얼음폭군. 여기서 환영창에서 노려주는데 환영창에서 그냥 뒤로 빠져버리죠. 좀 있으면 심장 나오니까 여기서 싸워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루빅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 항마사 혼자서 푸시를 못하는 세상. 자, 이거 뒤에서 시야가 없어지자마자 이 시야 타고 들어옵니다. 환영창에서 일단 혼자 남았고요. 아, 또 낚였어요! 루빅 낚여서 환영 불러 일으키고, 이거 항마사 빠지는 거를 얼음폭군의 펀치가 없네요. 하지만 또 루빅 낚시에 낚여서 사망하고요. 이게 두 번째죠. 환영창기사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게. 환영창기사와 항마사 둘 다 매우 출중한 탈출기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루빅 빠진 새에 위쪽 이미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바로 크립 녹여버리고 잡아낼 생각이죠.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모아서 궁극기 사용했지만 겨울비령 저주는 겨울의 저주는 뒤에서 오지 않았고요. 아직 극치 불태우기 2레벨 3레벨이거든요. 강화의 문양까지 사용합니다. 레디언트 상부 병영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원거리 병영은 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뒤로 빠져버리는 그림자 마기.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항마사는 뒤에 킥 뺐죠. 자, 환영제 사용해서 고대 크리트 먹어주고 있는 얼음 빈정하기 지나가다가 리나와 루빅의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요. 자, 알기스 대략 2분여 남은 상황에서 3차 때려가나요? 환영창기사까지 합류합니다. 항마사가 아래 방금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싸워볼만 하다라면서 들어가는 거죠. 심장 나왔나요? 심장이 나온 환영창기사거든요, 또. 자, 또 낚시하나요? 자, 이거 항마사 들어왔는데, 다 모았어! 방금 진공 다 모았는데, 진공이! 아, 이거 복제벽이 없었네요. 겨울의 벽도 진공의 타임이 약간 어긋나면서, 다 순정이 안 됐고요.
나 화재책에다 체력이 좀 낮아졌는데 이거 돌아오면 되는 거고 디스럽터 아 이거 그리고 빼앗은거 죽음의 마드 빼서 쓰는 거였어요. 하지만 디스럽터와 겨울비룡 리나 서로 교환됐고 전부 다 골드만 사용하는 뉴비 디스럽터 하나만 잡혔거든요. 저질사 궁극기를 뺏은 것도 좋고 겨울비룡 궁극기까지 쓴 건 좋은데 이게 이게 진공이랑 이제서야 진공 독재벽 들어와서 녹아 버리는 저주사. 하지만 알겠어 아직 있고요. 뒤에서 싸우면서 리나 잡아내는 화력참기사 이중자가 1초 이중자로 빠져나갈 수 있는 빠져나갑니다. 네, 쫓아가야죠. 이거는 항마사가 화력참기사 정복 잡아냈고요. 이거는 근정하게 오히려 싸우러 들어가면서 그냥 뭐랄까 알겠어 쓰는 거 어땠을까 생각이 됐는데 일단은 그 이름을 봤습니다. 위에 병영, 전략적인 목표는 다 잃었죠. 병영, 근접병 둘 다 밀어냈기 때문에 다만 항마사에게 준 골드가 좀 많아서 화력창기사 골드바를 쓸 필요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그림자 확인 곧 쓰면은 아이기스 소모되면서 체력이 풀로 돌아오죠. 다음 아이템은 사탄의 소나기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타 때 겨울비룡의 궁극기와 어둠 현자의 이 진공 콤보가 잘 못 들어간 게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거기서 잘 들어갔으면 거기서 순삭이었거든요. 네 명을 깔끔하게 모았는데 겨울비룡이 궁극기 쓰기 전에 눈덩이가 이미 들어오면서 얼음폭군이 이제 대다수의 영웅들을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둠 현자 궁극기도 없었고요. 두 번째 진공 때는 궁극기가 있었지만 이미 늦었죠. 병영도 밀렸고. 자 이러면 아래쪽 병원만 압박하면 되는 하이퍼 글로리 팀 일단 미드 한번 맞고 로샨은 뜨지 않습니다. 아이스 나왔죠. 자 스카 이건 사탄의 소나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린자 마귀고요. 그린자 마귀 일단은 그냥 고드크립 돌아주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한해창기사는 크립이 죽었 아 그 자기가 이거 포탈을 캔슬한 거죠. 왠지 모르지만 순간이동을 캔슬하고 오고 있는 아이템 나비검 준비하고 있죠. 회피의 부정 먼저 나옵니다. 이러면 여의봉을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항마사 7화 지팡이 나오고 다음 아이템 스탯 아이템 올리고 싶은데 문제는 스탯 아이템은 못 올리고 7화 지팡이 올려야 되고 여의봉 올려야 되고 상대방이 먼저 컸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아이템 가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아이템에 맞춰서 자신의 아이템을 골라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연막수가 한 명 잘라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없고요. 기지 안에서 계속해서 히키코모리 생활 중인 뉴비 하이퍼글로이 팀 이럴 거면 도대체 2패는 왜 해나요? 초반에 2패가 뼈 아플 정도로 오늘 경기력 상당히 뛰어난 하이퍼글로이 팀 사실 처음 두 경기는 정말 GSMJ 선수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아쉬웠는데 이제서야 다시 뭔가 이전에 자이언트 킬러였던 하이퍼글로이 팀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3차 포탑 나비검 아 열봉이 아니라 그래도 나비검 먼저 뽑는 항마사 이거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골드발 없어요. 자 환영을 많이 흩뿌려주는 환영창기사와 그 환영들과 크립들 최대한 제거하려고 하는 뉴비 근데 이렇게 불러내놓고 오히려 본인들은 뒤로 빠지죠. 메인 관리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수 크립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반전을 꾀하면 안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플레이해주는 하이퍼글로이 팀 이렇게 한숨 고르고 안전하게 플레이해주는게 좋고 나비검이 방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골드발 없다는거 알겁니다. 근접하기 더블 데미지 손에 넣었고요. 정말 사탄의 소나기까지 아끼나요? 오고 있는 아이템 전투지팡이 여기 나비검 환영창기사가 슬슬 완성이 되나요? 진짜 이러려면 1000골드 정도 더 모아야 되거든요. 루샨 먹고 들어갈 것 같은 하이퍼글로리 팀 계속 이쪽에 등끈 띄워놓고 키핑해두고 있죠. 환영창기사 1300골드 정도 더 필요합니다. 1200골드 정도 그림자막이 카디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사탄 소나기 먼저 가고 그 타임에 그냥 끝을 볼 것 같네요. 로션께서 확인을 하고 있긴 한데 로션을 먹고 끝낼 건지 굳이 로션 한타를 안 가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뉴비 쪽도 만약에 로션 한타를 하고자 한다면은 아까의 그 환상적인 진공이 있거든요. 자,
항마사 레인 계속 관리해주지만 이제 우스 크립들은 다른 게 우수한 게 아니라 세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골드를 적게 주기 때문에 우수한 겁니다. 자, 이쪽에서 압박해주고 있고 또 아래쪽 막으러 와야 돼요. 로션 들어가는 거 봤나요? 로션 들어가는 거를 확인한 것 같은데 다이어의 상부 포탑 들어 올렸고요. 얼복권 수명아 쓰나요? 눈덩이 있죠. 눈덩이 있고 점멸화검도 있는데 가다가 점멸화검 빠져나가나요? 점멸화검 빠져나가는 얼음폭군! 아직 가루, 현실 가루가 곧 있으면 없어지는데 뒤로 빠져나가네요.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리나의 스턴 타이밍이 살짝 어긋났고 자, 나비고 완성되는 환영창 기사 치즈도 들고 있고 포기한 아이템은 메칸즘이네요. 메칸즘 포기했고요. 에어 선수 알기스까지 나왔고 사찰 소나기보다는 그냥 골드벌 아끼나요? 골드벌 하고 나서 여행의장으로 올 수도 있고요. 화영창 기사 치즈까지 들고 이제 마지막 푸시하러 갑니다. 얼음폭군 연꽃구슬 준비해주면서 연꽃구슬이 있기 때문에 겨울비룡 궁극기 이거 리나 궁극기 루빅의 이 염동력 어둠연자는 없고요. 항마사 만화공허 정도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 미드 먼저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루비의 방어를 최대한 비껴나가는 하이퍼 글로리 팀. 남아있는 병영 두 개 먼저 밀면서 이러면 골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병영들이 죽는 골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서 아예 완벽하게 밀어놓고 3차를 압박하자라고 갈 수 있는데 진공으로 하나밖에 못 모았어요. 자 뒤서부터 힘의 막서 쓰고 뒤로 빠집니다. 시카디는 와 나오는 그림자하게 알길 수도 있고요. 자 저주사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항마사. 하지만 뒤쪽에서 어드벤자가 잡혔고요. 어드벤자 진공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포탑 밀리는 각도죠. 알기스도 치즈도 남아있고요. 루빅은 염려시판을 바라지 아직 잡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 누구한테 쓴 건지 모르겠지만 환영들끼리 싸우다 죽었습니다. 겨울비룡 궁극까지 완전히 빗나가면서 스킬 적중해서 너무 차이가 나고 있는 유비. 아 이거 염노시판 이거 연꽃구슬까지 써주고 있고요. 남쪽으로 들어갔지만 이거 아까 쓴 칠호한 지팡이 때문에 전멸 없고 바로 골드발 합니다. 침묵 때문에 전멸도 못 쓰고 7원 지팡이 일단 돌아오나 루빅은 바로 사나이 버렸고요. 아직까지도 이 15초 남아있는 항마사의 7원 지팡이 또 디스럽터 살아나가요. 디스럽터 또 살아나가요. 그리고 아래쪽 그 와중에 아래쪽 병영 밀리면서 GG 선언하는 유비. 하이퍼 글로이 팀이 결국에는 초반에 적절하게 항마사 갱킹해주고 한타에서도 항마사를 제대로 무력화시키면서 상급 크립 뽑아냅니다. 환영창기사와 그림자화기의 중반 푸시가 매우 강력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2승 따내면서 2승 2패 단독 3위지만 글쎄요 2위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 하이퍼 글로이 팀.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분전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자 페이지 1에 중국 예선 페이지 1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도 8시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IG, 뉴비, 이홈 같은 팀들도 이제 함께 출격을 하는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와 공식 한국어 중계였고 난양 챔피언십 주최 키티비 스폰서 bpgames.com 그룹 플레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